네, 이 시간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미국과 결승 티켓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네, 경기 현재 2대0으로 지던 도중에 네, 5회 초 대한민국이 한 점을 따라붙으면서 2대1이 됐습니다. 현재 5회 말 미국의 공격입니다. 2대1입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경기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한우의 간판 조광희가 준결선 조 6위를 차지하며 메달이 걸린 파이널 A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조광희는 카누 스프린트 남자 카약 1인승 200m 준결선 2조에서 36초 094의 기록으로 8명 중 6위로 결승선을 끊어 상위 4명에게 주어지는 파이널 A 티켓을 놓치면서 파이널 B에 나서게 됐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경보 경기에 출전한 최병광이 리우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 올림픽을 37위로 마쳤습니다. 최병광은 남자 20km 경보 경기에서 1시간 28분 12초에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참가 선수 57명 중 5명이 기권하거나 실격당하면서 최병광은 완주한 52명 중 37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 이어 내년 2월에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무관중으로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IOC의 크리스토퍼 두비 올림픽 수석국장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에서 팬데믹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본 뒤 관중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국내외 관객 입장 허용 여부에 대해서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 3개를 목에 건 안산이 프로야구 시구자로 초청됐습니다. 기아는 오는 11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홈경기에서 안산 선수가 시구자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은 이날 기아와 한화의 경기에 앞서 등번호 20번이 새겨진 기아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라 승리 기원 시구를 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2020 도쿄올림픽 특별 생방송 다시 우리 대한민국 첫 금메달의 주인공 바로 자랑스러운 20년 만에 남자 농구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K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0 도쿄올림픽 특집 스포츠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의 값진 땀을 응원합니다. 네, 도쿄올림픽 현장에서 전하는 올림픽 이야기 여기는 도쿄 올림픽 현장입니다로 시작해보겠습니다. KBS 도쿄올림픽 라디오 방송단 김우광 PD 연결합니다. 김우광 P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20 도쿄올림픽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야구 경기장에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도쿄올림픽 두 번째 준결승전이 열리고 있는 요코하마 스타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결승 진출 달린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요.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경기 진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현재 5회 말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우리 대표팀 미국에게 2대1로 뒤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발 이의리 선수인데요. 1회 무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하지만 2회 말 마크 콜로베리에게 볼 넷과 2루 도루를 허용했습니다. 이어 잭 로페즈 선수가 중전 적시타를 때렸고요. 콜로베리까지 홈까지 파고들면서 선취점을 뺏겼습니다. 4회 말엔 제이미 웨스트브룩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2점 먼저 내줬고요. 김경문 감독 그 솔로 홈런에 심판진에게 비디오 판독 요청했는데요. 결국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게 지금 5회 초에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박태민 선수 적시타로 한 점을 추격했고요. 1대2로 만든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선수단 보니까요. 라인업에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네, 김경문 감독 지난 경기에서 다소 부진했던 선수들을 라인업에서 제외했습니다. 양의지 선수, 황재균 선수 좀 아쉬운 경기 결과 보여줬는데요. 두 선수 빠지고 주전 포수로 강민호, 2루수로 김혜성 선수 출장했습니다. 김현수 선수 좌익수로 출전했고요. 좌익수로 출전했던 김현수 선수 1루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나라 라인업 지금 박혜민, 강백호, 이정우, 김현수, 강민호, 박건우, 오지환, 허경민, 김혜성 나와 있고요. 선발 투수 말씀드린 대로 이의리 선수입니다. 네. 미국에선 조 라이언 선수가 선발이었는데요. 5회 초에 라이언 선수로 교체된 상황입니다. 지금. 네. 두 명의 라이언 선수가 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무관중이라서 그런지 지금도 김광 PD 그 뒤로 경기 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도쿄올림픽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관중석 거의 비어있는데요. 특이하게 지금 제가 있는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는 사전 녹음된 관중 소리를 좀 틀어놓고 있습니다. 너무 넓은 경기장에 무관중으로 진행되면 약간 너무 어색하고 선수들이 힘이 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 내내 낮은 응원 소리가, 군중 소리가 지금 사전 녹음돼서 들리고 있고요. 제가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곳은 마운드 바로 뒤쪽입니다. 더그아웃에서 우리 선수들이 응원하는 소리 다 들리고요. 조금 과장하면 타자의 호흡 소리까지 들릴 만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 제가 경기를 보는 좌석이 요코하마 야기장 그 연간 시트 가격이 75만 엔 정도 한다고 해요. 750만 원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요. 이렇게 좋은 좌석에서 저 혼자 경기를 봐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무관중으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무관중으로 텅 빈 관중석을 보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 관중석이 우리 선수들 응원하는 목소리로 꽉 차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네, 경기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맞습니다. 어제 한일전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면 이 경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결승전에 진출했을 겁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어제 한일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네, 어제 일본 한국을 누르고 결승전에 미리 진출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어제도 요코하마 스타디움 이곳에 정말 많은 일본 취재진들이 몰렸었는데요. 오늘 일본 주요 일간지 어제 한일전 승리 소식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주로 뭐 사무라이 재팬, 그러니까 일본 야구 대표팀이 한국을 꺾고 은메달을 땄던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이후 25년 만에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4연승으로 은메달 이상을 이미 확정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니칸 스포츠라는 일간지에선 8회부터 적시 2루타를 날린 야마다 선수를 지칭하며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2019년 프리미어 결승전에서 역전 3런 홈런을 쳤던 한국 킬러가 메달을 끌어당겼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제 한일전 이후 일본의 전 야구 선수가 고우석 선수를 위로해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전 일본 야구대표팀 외야수였던 쥐지 사토 선수입니다.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도쿄올림픽 한일전에서 베이스를 밟지 않은 고우석이 한국 미디어에서 전범 취급을 받으며 비난받고 있다고 들었다. 정말 그런 일은 그만둬야 한다. 한국을 위해 열심히 뛰다가 벌어진 결과일 뿐, 이렇게 썼습니다. 사토 선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4강전에서 한일전에서 그 고영민 선수의 타구를 제대로 포구하지 못해서 쐐기점을 내준 장본인입니다. 일본에게 패배를 남겼던 장본인인데요. 사토 선수, 고우석은 괴로우면 내게 전화를 해라. 문자도 상관없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제 한일전 경기 결과 보고 사실 실망하신 분들도 사실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우리 선수에게 비판보다는 격려, 뜨거운 응원이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란 말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네요.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폐막식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도쿄올림픽 한장인 도쿄 이곳을 비롯해서 일본에는 5개 현, 총 6개 지역에 긴급 사태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지금 하루 확진자가 1만 명 이상 나오고 있고요. 최악의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14,207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또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누적 확진자는 선수촌을 포함해서 353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날씨도 무척이나 덥다던데요. 그리고 태풍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경기 일정에 어떻게 차질이 있을 수 있나요?
일본의 폭염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굉장히 덥습니다. 습도까지 높은 상황이고요. 여자 골프가 어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박인비 선수 지금 경기 잘 치르고 있는데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36도 가까이 어제 기온이 올랐고요. 체감 온도는 4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와. 어제는 미국 선수의 캐디가 그 경기 도중에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고요. 열사병 증상을 보이는 선수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비 선수 어제 그 경기를 마친 뒤에 20년 동안 경기를 치렀지만 이런 무더위는 처음이다. 더위가 너무 심해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폭염도 문제지만 지금 태풍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루핏에 이어서 15 미리네까지 일본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곳 도쿄에 비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골프 경기가 4라운드 72홀이 아닌 3라운드 54홀 경기로 단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기 내용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일 정말 중요한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부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내일 오전 11시 세계 랭킹 1인 중국에 밀려 결승 진출에 실패한 우리 탁구 남자 대표팀이 일본과의 남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일전 될 것 같고요. 오후 5시에는 스포츠 클라이밍 여자 콤바인 예선에서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2위로 결선에 진출한 서채원 선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달권 소식 기대하고 있는 분들 많은데 좀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밤 9시 모든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김연경 선수가 이끌고 있는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4강전에서 브라질과 격돌합니다. 네, 내일도 모든 국민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우광 PD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도쿄올림픽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KBS 도쿄올림픽 라디오 방송단 김우광 PD였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스포츠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만 화요일과 목요일에 만나는 조합이죠. 이 작가와 김 기자, 스포츠 스포츠 저희 프로그램의 이유미 작가, 또 일간 스포츠 김재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림픽 기간만 만나는 조합 이 작가와 김 기자 시간인데 아쉬운 마음에 지금 말이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설마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네. 일단 그렇습니다. 아, 예. 슬픕니다. 네. 이 슬픔을 뒤로하고 네. 이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네. 배구 얘기요. 배구 전문가들이시니까. 어떻습니까? 도쿄에서 8강전 소식을 어제 너무 네. 자세하게 전해주셔서 이제는 4강 좀 전망을 해봐야 돼요. 그래, 브라질과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한번 전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우리가 어제 그러니까 브라질을 이제 우리가 상대가 이제 결정이 됐죠. 이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를 3-1로 브라질을 누르면서 준결승 진출을 확정을 했고 내일 저녁 9시 붉은 밤에 아주 그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의 멋진 경기 네, 응원하면서 집 안에서 예. 아주 목청껏 이 소리내어 참 응원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으면 네. 그 월드컵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대형하면 모여서 네. 볼 만한 경기잖아요. 야, 4강전이니까. 게다가 뭐 금요일 밤이라니. 그러니까요. 다들 모여서 네. 3-4-5 모여서 막 목청껏 소리를 높였을 텐데 아쉬운 마음 뒤로하고 댁에서 안전하게 네. 편안하게 네. 뭐 맥주 몇 캔 정도 사놓고 그럼요. 그렇죠. 네. 치맥이죠. 치맥. 네. 자, 이렇게 웃으면서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일. 네. 어떻습니까? 뭐 러시아가 올라오든 브라질이 올라오든 상대가 누구든 해볼 만한 경기겠죠? 일단 우리는 브라질이랑 경기를 하는 거고 이제 나머지 팀이 미국이랑 세르비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편이. 네. 네. 근데 사실 이제는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올림픽이 세계 랭킹도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네, 네. 특히 토너먼트 딱 올라가서부터는 객관적인 전력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터키와의 경기를 봐서도 알지만 사실 터키가 세계 4위 팀인데 우리가 상대 전적에서도 많이 밀리는 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겼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터키가 그렇게 배구가 인기가 있고 잘하는 나라긴 하지만 올림픽 8강이 처음 진출했다고 얘기를 듣고 아 그만큼 경험이 좀 부족했구나 이 친구들이. 네. 그게 다릅니까? 올림픽 무대랑 일반 리그 무대랑. 그러니까 저희도 선수가 아니니까 뭐라고 설명은 못하지만 저희 둘은 종합대회를 취재진으로 해봤잖아요. 네. 정말 일반 대회와
올림픽을 취재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그 올림픽은 전 세계의 모든 미디어들이 집중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24시간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 불야성유, 늘 불이 켜 있고, 예. 늘 IBC가 북적북적거리고 프레스센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의 축제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근데 선수는 더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터키 선수들이 8강에서 5세트 풀세트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리 상태를 좀 안정을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런던 올림픽에서 4강을 가본 경험이 있고, 네. 네, 또 8강에서 리우 올림픽 때 뛰어봤고 그런 경험들이. 그리고 김연경 선수가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4강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는 뭐 브라질이 됐던 미국이 됐던 세르비아가 됐던 재밌게 응원하면서 보는 수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배구가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가 올림픽 직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이 최하위에서 거의 두 번째 순위였었죠. 좀 못했어요. 네. 계속 패배 소식만 전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거의, 거의 이제 뭐 꽤 긴 기간 네. 동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선수들끼리 합을 잘 맞췄고요. 그때 그러니까 이재용 이다영 선수가 이제 논란 때문에 이제 대표팀 전력에서 제외되고 나서 팀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사실 의심의 그런 어떤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와서 한일전에 그랬고요. 이번 8강 터키전에도 그랬고 선수들이 뭔가 다 이게 뭔가 해보자 하는 그런 어떤 똘똘 뭉친 팀워크가 경기에도 참 잘 드러났고 이게 통계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좀 드러난 게. 뭐 터키전 같은 경우에도 김연경 선수가 28점을 올렸습니다만은 박정호 선수가 또 16점을 올렸고요. 양효진 선수가 가로막기 6개 하면서 11점, 김희진 선수도 블로킹 3개 하면서 9점.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네. 다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지금 뭐 서브도 그렇고 워낙에 지금 선수들의 컨디션이 물올라 있으니까 이 라바리니 감독이 어떤 선수를 선택해도 믿을 수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지금 이 팀의 전력이 아주 최상의 수준까지 올라왔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라바리니 감독의 용병술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약간 한국화되고 있다. 이런 네. 얘기하면서 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라바리니 감독이. 네. 여러 가지 김연경 선수와의 재밌는 장면들이 뭐 짧은 영상으로 돌면서 젊은 세대들이 무척 열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라바리니 감독의 인기도 한번 주목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성적이 좋고 또 선수들과 하나가 되는 모습, 원팀이 되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라바리니 감독이 좀 사실 젊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는 배구 선수 출신이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뭐 이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잠깐 해드렸던 것 같은데 라바리니 감독이 16살 때부터 이 지도자 생활을 했었고요. 아~ 그 안에서 예. 꾸준하게 이제 데이터 를 이제 계속해서 모으면서 네. 이 나름대로의 본인만의 어떤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또 경력을 쌓으면서 이 지금 한국 대표팀에 와가지고 정말 이 최고의 이 배구계의 히딩크다 뭐 이런 네. 네,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그런 리더십을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뼛속부터 감독이군요. 네, 그리고 그렇죠. 라바르니랑 같이 호흡하는 코치들도 전력 분석에 능한 사람들이 많이 네. 그만큼 투자를 한 거예요 배구협회에서. 그렇죠. 그게 네. 결실을 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일단 중심을 잘 잡아준다고 하셨잖아요. 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심점이 됐는데 지금 다른 선수들까지 똘똘 뭉치다 못해 네. 거의 지금 돌처럼 굳었어요. 네. 이 정도면은 뭐라도 깨부실 수 있는 그런 전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연경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그러니까 기록만 갖고도 보면은 아주 대단합니다. 이 4강전까지 4강전 이제 직전까지 이제 마친 경기에서 현재 전체 득점 3위에 올라 있고요. 이 수비에서도 디그에서 지금 7위, 또 리시브에서도 7위. 그러니까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까지 대부분의 지표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으니까 그만큼 팀 공헌도가 높고요. 뭐 이런 기록뿐만 아니라 김연경 선수가 중간중간에 보여준 모습들 하나하나가 참 드라마 같아요. 네. 선수들 이렇게 모아놓고 뭔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뭔가 명언을 이제 명언어로 제조기를 인상케 하는 네, 그런 좀 말들도 이제 기억이 나고 뭐 국제배구연맹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번 그 8강 터키전 끝나고 나서 10억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선수다. 네, 그 이 표현만으로도 네, 김연경 선수의 이번 대회 활약이 참 이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얗게 불태웠다 뭐 딱 네, 이런 표현이 맞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팬들이 그러는데요. 8강에서 우리에게 진 터키를 위한 우리 팬들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기 5세트 마지막 점수 남겨놨을 때 터키 선수들은 이미 울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경험이 조금 부족하니까 저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터키가 지금 대규모 산불 때문에 좀 그 터키가 좀 힘든 상황이래요. 네. 그래서 자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렇게 선수들마다 자신의 SNS에 남겨놓고 정말 꼭 사강 진출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책감에서 나온 눈물이기도 하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팬들이 그걸 알고 계속해서 터키를 응원한다는 뜻의 해시태그도 올리고 또 산불 피해 후원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면서 한 네티즌이 그럼 김연경 팀 코리아 이름으로 우리 터키의 묘목을 기부하자.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경기 안팎으로 뭐 훈훈하네요. 그렇죠. 네, 선한 영향을 미치는 네.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뭐 브라질과의 4강전은 이제 예측은 안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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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웃음기 예능기 쑥 빼고요. 네. 일단 응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바리니 감독이 오늘 조금 전에 훈련 끝나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제 여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다.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끝까지 응원해달라. 이런 응원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거든요. 네. 정말 그 말만 따라 우리 선수들 정말 똘똘 뭉쳐있고요. 내일 밤에 뭐 결과를 떠나서 정말 우리 선수들 열심히 뛸 수 있게 또 지금 정말 많은 응원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배구가 내일 9시잖아요. 밤 9시죠. 저희 방송 딱 끝나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내일 배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일은 이숙재 해설위원을 모시기로 네. 했거든요. 그래서 예. 브라질 전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고 네. 또 어떻게 하면 또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문가니까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쪽 4강전인 미국과 세르비아의 이제 준결승이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세계 1위가 미국이니까 그렇죠. 미국 쪽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가 세계 8위인데 우리나라가 세르비아랑 조별리그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체력 안배 차원에서 온전한 전력으로 싸우지는 않았어요. 세르비아랑.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올라가면 미국이랑 만날 것 같고 혹시 떨어지면 세르비아랑 동메달 결정전을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팀 중에 한 팀하고는 경기를 한다. 네. 그래서 이 경기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야구 상황 잠시 짚어주시죠. 네. 벌써 6회가 됐네요. 네. 6회 초 우리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1-2로 밀려 있습니다. 우리가 2회에 먼저 미국에게 점수를 내줬고 또 4회에 제이미 웨스트브룩에게 또 홈런을 이제 허용을 하면서 0-2로 끌려가다가 5회에 박해민 선수의 이제 적시타로 이제 한 점을 만회를 했고 조금 전에 6회 초 공격 상황이 끝났습니다. 이제 6회 말 미국의 공격권이 이제 넘어갔고 현재 1-2로 아직까지 우리가 밀려 있습니다. 네, 6회 말 또 잘 맞고 7회부터 좋은 공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진표가 이제 좀 이해가 이제 됩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네. 복잡해서요. 복잡했죠. 예. 네. 이건 뭐 저도 진 게 아니고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이게 복잡합니다. 어쨌든 어제도 준결승이고 네. 오늘도 준결승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미국과의 경기 이기면 7일 7시에 다시 결승에서 한일전을 치러서 금인지 은인지 메달 색깔을 가리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면 이제 미국이 결승전으로 가겠죠. 우리는 동메달 결정전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이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7일 날 12시에 도미니카 공화국과 동메달을 놓고 겨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동메달 가능성은 높다. 높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가 금메달이기 때문에 네. 이 경기 지금 미국전을 꼭 이겨야 한다. 아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자 배구도 4강 가려졌고 야구도 4강이 정해진 셈이네요. 우리가 뭐 8강에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축구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네, 축구는 지금 결승전 매치업이 이제 확정이 됐죠. 네. 이 브라질과 스페인이 금메달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요. 브라질이 우리를 꺾고 올라온 멕시코와 아주 치열한 경기 펼쳤습니다. 연장전까지 득점 없이 0-0으로 이제 비겼고 승부차기에서 브라질이 4-1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부차기까지 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결승에 진출을 했고요. 이번 대회에서 2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제 일본이 이제 준결승전에 올라가서 과연 결승에 올라가냐 뭐 이게 관심이 모아졌는데 결국은 이 경기도 연장 승부가 펼쳐졌고요. 여기서 스페인이 1-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1992년 자국에서 열린 바르셀로나 대회 이후에 29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이 금메달 결정전은 오는 7일 밤 8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과 멕시코는 그러면 동메달을 놓고 네, 싸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그러니까 6일 밤 8시에
또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아, 내일인가요? 네, 내일이죠. 그렇습니다. 오, 내일 오후 8시 일본이 축구에서 동메달을 딸지 이것도 네. 좀 궁금합니다. 아, 스포츠 스포츠에는 또 이 조선의 느바 밴드들이 네. 많기 때문에 네. 남자 농구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네. 미국 어떻습니까? 미국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림픽 4연패를 노리고 있죠. 호주에 97대 78로 승리하고 결승에 올라갔고요. 근데 사실 재미로 따지면 다른 준결승 대진이 더 눈길을 끌었는데 네. 슬로베니아 대 프랑스의 대결. 루카 돈치치의 슬로베니아, 네. 수비장인 루디 고베어의 프랑스. 두 팀의 대결은 조금 전 8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의 승자와 이제 미국에서 미국이 만나는데요. 올림픽 남자 농구 결승전은 7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리게 됩니다. 네.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네. 과연 금메달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그리고 루카 돈치치의 슬로베니아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그렇죠. 수 있을지 네. 이거 참 궁금합니다. 아, 방송하면서도요 자꾸 모니터에 야구로 켜놔서 네네. 슬쩍슬쩍 보게 됩니다. 네. 네, 6회 말이죠. 네,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밀려 있고요. 지금 미국의 이제 공격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어, 투수가 바뀌었네요. 네, 최원준 선수가 지금 올라왔네요. 네, 지금 아, 최원준 선수가 이제 우완인데. 네. 아, 젊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일희 선수가 5회까지 그래도 이제 미국의 강타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잘 막아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중간계 투진의 그렇죠. 역할이 아주 필요한 때입니다. 아, 최원준 선수 6회 잘 막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여자 골프 얘기를 아까 엄청 뜨겁다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네. 고진영 선수는 뭐 태어나서 물을 제일 많이 마신 경기였다고 네.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 박인비 선수도 본인이 골프 한 20년 하면서 네. 이렇게 더운 적 처음이었다. 뭐 얼음 주머니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요. 더우니까 네. 어느 정도인지 좀. 그러니까 지금 체감 온도가 영상 45도까지 네, 올라간다는 네, 그런 선수들의 지금 증언도 있는데요. 어, 그런 상황에서도 이 고진영 선수 오늘 버디 6개 보기 2개로 4타를 줄이면서 7언더파 공동 6위에 지금 자리했고요. 김효주 선수와 김세영 선수가 공동 11위, 박인비 선수가 공동 24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 오늘 이 선수가 참 핫했죠. 이 미국의 넬리 코다, 세계 랭킹 1위죠. 이 선수가 오늘 무려 9타를 줄였습니다. 9타요? 네. 9언더파를 줬다고요, 네. 오늘만? 오늘 59타 칠 뻔했다가 마지막 홀에서 이 더블 보기를 기록하면서 결국은 62타 기록하면서 합계 13언더파 2위 그룹과는 4타 차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와, 엄청 벌렸네요. 네. 그 오늘 거의 뭐 무적과 같은 거의 뭐 기계와 같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냥 네. 대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린에 올라가면 거의 원포트로 네. 거의 뭐 홀아웃하는 네. 네. 아, 뭐 그런 수준이었어요. 넬리 코다 선수를 아시는 분들은 뭐 제시카 코다랑 자매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키가 엄청 커요. 네. 근데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그런 신체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좀 너무 날씬하죠. 너무 네. 날씬하고 네. 너무 키 크고 네. 그래서 좀 키 큰 선수들이 퍼터가 좀 약한데 네. 네. 야 신기합니다. 오늘 퍼트 이득타수가 통계적으로 4점대가 나왔거든요. 4점대 타수가 나오면은 상당히 오늘 퍼트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넬리 코다의 퍼트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 선수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순위가 밀리는 그런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고진영 선수가 넬리 코다 6타 차 6위를 달리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뭐 아까 김광 PD도 얘기했지만 태풍이 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경기가 원래 4라운드 경기인데 3라운드로 줄여서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러면 내일 하루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6타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선수들이 날씨 때문에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조직위원회 쪽에서는 3라운드부터 두 홀에서 동시에 출발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4라운드 모두 강행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내일부터 아주 잘 쳤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네, 이야기 끝으로 이 작가와 김 기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올림픽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이유미 작가,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올림픽 소식 다양하게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 스포츠.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